있으니까 이제 저는 모르죠. 북한에 제가 있을 때는 소녀시대. 소녀시대나 그 다음에 진짜 좋아했던 그룹이 이제 동방신기였어요. 저희 친구들이 막 핸드폰 이런 데다 동방신기 노래 저장해서 막 맨날 듣고 막 그랬었어요, 진짜. 네, 북한에서 노래 당연히 듣죠. 핸드폰으로 저는 이제 스마트폰을 쓰면서 다운받아서 이제 친구들끼리 맨날 들었었어요. 그때 막 동방신기 노래? 그 다음에 이제 조성모, 막 그 다음 이루, 막 이승철 이런 사람들 노래를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어디서 가나요? 북한의 삼국 노래를 들으려면 USB 같은데 아니면 메모리 기억카드에다가 저장해서 이제 핸드폰으로 아니면 블루투스로 해서 들어야 돼요. 네, 북한에서도 아이폰 핸드폰 사용돼요. 스마트폰, 아리랑 스마트폰을 썼거든요. 그게 430달러? 그래가지고 샀었어요. 전화도 안 되죠. 전화가 핸드폰으로 그냥 북한상으로. 북한에, 우리 고향이 이제 합경 북도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평양까지 거는 정도? 그 정도가 돼요. 거기서 똑똑히 휴대전화라고 불리겠네. 아, 스마트폰을 북한에서는 이제 타치폰이라고 불러요. 터치를 이제 타치라고 불러서 타치폰이라고 하거든요. 인터넷이 안 되죠. 그래서 북한 대신 인트라넷이라고 북한 내에서 만드는 책이나 다운받거나 그럴 때 쓰는 있어요.